서비스 출시 초기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GPT-3에서 GPT-4로 넘어갔을 때의 만족감을 경험한 바, 이 또한 AI가 계속 학습하다 보면 현재 보여지는 것보다는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이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런AI의 젠2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약 두 달 전 런AI에서 기존 젠1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텍스트 투 비디오가 가능한 버전의 젠2가 나온다고 제가 소개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구글 메일을 확인하던 중 젠2의 정식 출시를 알리는 메일이 와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퀄리티를 보여줄까요? 트라이 젠2 나우를 클릭하니 나오는 대시보드입니다. 다른 부분은 일정과 비슷하지만 홈 부분에 인트로듀싱 젠2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네레이트 비디오 위드 텍스트 프롬프트, 즉 텍스트 투 비디오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클릭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하단에는 트라이디스라는 말과 함께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20대 남성이 모닥불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물을 보기 전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N seconds left라고 나와있는데 라고 뜹니다. 동영상 생성 1초당 5크레딧이 사용되며 현재 465크레딧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4초 길이의 영상입니다. 즉 20크레딧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 형식을 업로드하기에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퀄리티가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프롬프트에 작성한 것을 모두 반영하기는 했으나 영상을 재생하니 영상의 픽셀이 깨지며 특히 손가락 부분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젠2를 바라봤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 프롬프트가 비효율적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 싶어서 직접 작성이 아닌 템플릿을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최하단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썸네일에 있는 템플릿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런데 템플릿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잘못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천해준 대로 제네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선 딱 보기에도 화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반신반의하며 재생해봤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AI는 지속적으로 개발과 개선이 되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런AI 쪽에서 기대감을 심어준 것만큼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다소 실망입니다. 서비스 출시 초기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GPT-3에서 GPT-4로 넘어갔을 때의 만족감을 경험한 바, 이 또한 AI가 계속 학습하다 보면 현재 보여지는 것보다는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이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사용해보시고 평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